안녕하세요. 무엇이든 분석하는 남자 크게파란 기파랑입니다. 오늘은 음이양 분포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는데요. 자, 음이양 분포라는 것은 이제 네거티브, 이제 약간 마이너스, 부정적 뭐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이양 분포가 약간 이제 성공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이제 음이양 분포 같은 경우는 실패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제 도출되는 그런 분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첫 번째 시간에 이제 다루었던 베르누이 분포로 돌아가가지고 자, 성공 아니면 실패, 그게 이제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게 이제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이양 분포라는 것은 이제 그 베르누이 분포를 여러 번 이제 시행한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음이양 분포에서도 이제 베르누이 분포를 이제 여러 번 시행을 합니다. 여러 번 시행을 하는데 이제 이양 분포랑 굉장히 좀 결정적으로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이양 분포에서는 이제 시행 횟수가 기본적으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고정이 되어 있고 시행 횟수는 이제 고정이 되어 있지만 성공 횟수는 다를 수가 있다. 뭐 한 번, 두 번, 세 번, 뭐 시행 횟수 뭐 몇 번을 하느냐에 따라서 성공 횟수가 이제 다를 수가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음이양 분포에서는 좀 이제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행 횟수가 도리어 이제 변화한다. 시행 횟수가 이제 도리어 확률적으로 변화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성공 횟수가 이제 고정된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요, 어떠한 이제 어느 정도의 성공, 한 번 뭐 열 번의 뭐 성공, 뭐 그것을 거두는 데 있어서 얼마만큼의 이제 그런 시행 그러니까 시도가 필요한가, 그것을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한 번 뭐 내가 뭐 취업이든 뭐 연애든 뭐 성공을 한번 한다고 했을 때 과연 뭐 이력서를 몇 번 내야 되고 혹은 이제 뭐 대시 뭐 헌팅이나 뭐 이런 거를 몇 번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살펴볼 때 이제 음이양 분포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약간 음이양 분포랑 약간 고정 변수랑 이제 확률 변수가 조금 이제 요소가 다르다. 좀 약간 반대적으로 가정을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한번 이제 신텍스를 봐야겠죠. 여기 D가 붙으면 이제 확률 밀도 함수고 P가 붙으면은 누적 확률 밀도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전 여기서 이제 0에서 100이라는 어떤 벡터를 설정을 했습니다. 자, 이 벡터가 설정은 한 바는 무엇이냐? 이건 이제 성공 횟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공 횟수를 0에서 100이라는 벡터로 설정을 했고요. 자, 이 100이 여기에서 이제 100이라는 것은 최대 시도 이제 허용 횟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00번의 실패까지는 허용을 하겠다. 뭐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서 0.6이라는 것은 실패할 확률입니다. 실패할 확률. 그래서 이제 네거티브 이제 바이노미얼이 되는 것이죠. 달리 말하면 성공률이라는 것은 0.4가 된다. 뭐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죠. 자, 그렇다면 이제 함수가 어떻게 도출이 되는지 그래프로 한번 살펴볼게요. 자, PDF 확률 밀도 함수입니다. 확률 밀도 함수에서 보시면요, 어떤 이제 성공을 거두기까지 보면 이제 여기 부분이 있죠. 이만큼 시도를 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저 어떠한 이제 모수에 따라서는 한 뭐 60에서 뭐 70 요쯤 사이 요쯤 이 정도 이제 시도를 했을 때 가장 뭐 성공률이 높다. 뭐 그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에 따른 누적 확률 밀도 함수를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이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겠네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양 분포랑 달리 이번엔 실패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이렇게 어떤지 시행과 어떤지 그런 성공을 좀 약간 확률과 고정의 요소가 좀 반대로 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잘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